농구에서 패스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농구에서 패스가 중요하다는 건 아주 빠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예측하고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스는 그대로 득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따른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다. 체스트 패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로 볼을 받은 자세 그대로 패스할 수 있어 안정적인 패스가 가능하고 양손으로 패스함으로 보다 정확한 패스를 구사할 수 있다. 팔꿈치는 가볍게 몸에 닿도록 하고 한 발은 약간 앞으로 내밀어 볼을 받고 패스할 때 중심을 잡아준다. 팔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서 손가락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던진다. 바운드 패스는 받는 사람이 허리 높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볼을 마루에 튀겨서 전달하는 패스다. 주로 상대 선수의 수비를 제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기술로 오버헤드나 체스트 패스가 용이하지 않을 때에 쓰인다. 이 패스는 한 손과 두 손으로 할 수 있는데 패스의 정확성을 위해 양손을 사용해 연습을 하도록 한다. 손목의 바깥쪽으로 스핀을 주어 볼을 패스하고 무릎은 앞쪽으로 살짝 굽혀 패스 동작을 용이하게 한다. 패스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어 수비수를 속이면 패스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키가 큰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오버헤드 패스는 키가 작은 선수가 장신의 포워드나 센터에게 패스할 때도 유리한 기술이다. 한 손 또는 양손 모두를 이용해 할 수 있지만 정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양손을 사용하는 투핸드 오버헤드 패스를 연습하도록 한다. 먼저 양손으로 볼을 잡고 머리 위에서 빠른 손목 스냅을 이용해 던져준다. 볼을 너무 머리 뒤로 넘겨선 안 되고 한 발을 약간 앞으로 떼면서 하면 더 좋다. 이번엔 좀 더 다양한 패스를 구사해보자. 언더핸드 패스는 경기 진행이 복잡한 상황에서 볼을 빼내기 좋은 패스다. 패스하려는 방향으로 발을 떼면서 볼을 잡은 팔을 허리 아래로 내려 소프트볼을 던지듯 패스하는데 오른손으로 패스할 경우 왼손이 먼저 볼에서 떨어지게 된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패스하는 쪽 손으로 공을 받쳐들고 반대쪽 손을 공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패스하는 손의 반대쪽 무릎을 굽혀 앞으로 내딛으며 볼을 잡은 팔을 앞으로 들어올려 허리 아래쪽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 가볍게 패스한다. 5m 이상의 먼 거리라면 베이스볼 패스가 좋다. 볼을 귀엽 뒤로 하면서 야구공을 던질 때와 같은 동작으로 하는 패스다. 패스할 때 몸의 중심은 앞발로 이동시키고 볼을 던진 반대팔은 중심을 잡으면서 폼을 유지시켜준다. 볼이 너무 높은 포물선을 그리지 않도록 하고 패스 후 엄지손가락이 마룻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거리 공격자에게 속공 패스를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원핸드 푸시 패스는 상대 수비수가 패스의 방향이나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격적인 패스다. 체스트 패스에서 한 손만 이용해 던진다고 생각하면 쉽고 나머지 한 손은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 패스는 방어하는 수비수 가까이 볼을 가져가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상대편의 머리와 어깨 사이로 볼을 보낸다. 상대의 수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신속한 패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받는 사람은 위치를 넓게 잡아 볼을 잡을 준비를 하도록 한다. 후 패스는 수비수가 방어하려 접근했을 때나 개인 속공을 할 때 많이 쓰인다. 한 발을 길게 내짚으면서 어깨를 축으로 볼을 몸 앞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며 팔을 반원 모양으로 들어올려 패스하려는 방향을 보면서 손목을 구부려 스냅을 주고 팔로우 드로우를 한다. 몸의 방향이 옆으로 된 상태에서 볼을 보지 않고 머리 위로 던지는 기술이므로 평소 신속하고 정확한 패스를 위한 많은 연습이 요구된다.
드리블은 공을 바닥에 튕기는 동작으로서 위치를 바꾸거나 실수를 연결을 할 때 쓰이는 기술입니다. 드리블은 볼을 바닥에 튀기며 이동하는 동작으로 패스나 슛 등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현란한 기술이 함께 사용된다. 정지 자세에서 양손으로 번갈아 공을 이동시키며 드리블한다. 이번엔 방향을 바꾸어 이동하면서 드리블 연습을 한다. 볼을 놓치지 않고 드리블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까지 익숙해지면 백 드리블을 시도해보자. 볼을 허리 뒤로 돌려서 반대편 손으로 볼을 잡아 방향을 바꿔준다. 농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슛. 이제부터 농구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슛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체스트 스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다음에 허리도 같이 당연히 구부려지겠죠. 공은 턱 밑에서 편안하게 힘을 빼고 놓습니다. 눈은 눈을 향해서 집중을 해주십시오. 체스트 슛은 모든 슛의 기본이 되는 슛 동작이다. 무릎은 가볍게 구부리고 시선은 정면의 골대를 보면서 무릎에 힘을 실어 슈팅 자세를 취한다. 허리는 약간 숙인 채로 중심을 잡아주고 가슴에서부터 팔을 쭉 펴서 볼을 슈팅한다. 위로 발돋움하듯 무릎을 펴고 슈팅한다. 원핸드 슛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리는 슛을 던지는 손에 맞춰서 그 다리를 가볍게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고 허리도 약간 구부린 다음에 공의 위치는 머리로 올린 다음 무릎을 구부리는 탄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올려줍니다. 원핸드 슛은 무릎의 탄력과 손목의 회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볼을 컨트롤하기 쉽고 보다 정확한 슛을 할 수 있다. 한 손에 볼을 얹고서 볼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뻗어 손목의 회전을 살려 던진다. 무릎을 충분히 굽혔다 펴면서 그 탄력을 이용해 팔을 쭉 뻗어 던진다. 팔 힘이 약한 사람은 어깨 힘을 이용해 어깨 쪽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번엔 좀 더 고난이도인 점프 슛을 연습해보자. 볼을 받아 골대 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점프 준비를 한 다음 세게 뛰어오르면서 볼을 올려 최고점에 달했을 때 볼이 자기 머리 위 정도 오도록 한다. 팔을 펴면서 손목과 손가락의 스냅을 충분히 활용해서 슛을 넣는다. 러닝슛은 말 그대로 뛰면서 하는 슛을 말합니다. 농구에선 두 발 이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발과 공 잡는 순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발의 탄력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발은 점프를 하면서 하는 슛입니다. 러닝슛은 달리면서 하는 동작인 만큼 스텝이 중요하다. 볼을 받은 다음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대로 볼을 끌어당겨 슛 동작을 준비한다. 되도록 높이 점프하면서 가볍게 볼을 올려놓는 듯한 느낌으로 슈팅한다. 러닝슛은 스텝과 점프의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공과 골대가 90도일 때는 100% 골인, 공과 골대가 60도일 때는 약 87%, 공과 골대가 30도일 때는 50% 정도 골이 난다고 한다. 이런 슛의 역학적 원리를 자신의 슛 동작에 적용하면 좀 더 높은 성공률에 이를 수 있다. 정은숙의 실전 농구교실. 농구의 재미는 상대편을 속여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빠르고 순간적인 찰나에서 펼쳐지는 절묘한 눈속임들은 농구가 얼마나 지능적인 운동인가를 보여줍니다. 페인팅 기술은 기본적으로 전후 좌우의 움직임을 이용해 상대를 속이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페인팅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자. 드리블 시 상대 수비수가 달려들면 드리블하는 손을 바꾸어 방향을 전환해 상대의 수비를 따돌린 다음 슈팅을 시도한다.